이 친구는 한 3, 4살쯤 됐고요. 순놈이에요. 원래 사람 손 타던 애들인데 이제 뭐 버려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아지들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곁을 많이 안 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 친구는 동네면 사암리에서 2017년도 한 4월쯤에 들어왔고요. 성별은 순놈이고 나이는 한 3살 정도 추정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17년도에 들어와서 한 3년가량 여기 이제 보호센터에 머물렀고요. 이제 사람한테 한번 버려졌다 보니까 쉽게 빠르게는 정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사암리에서 들어와서 맨날 사암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다른 이쁜 이름 빨리 가져가지고 분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겁이 많아서 저. 아이고. 어이구 깜짝이야 씨. 놀랬잖아. 이 친구는 19년도에 들어온 친구고요. 한 6월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순놈이고 성격도 되게 좋고요. 처음에는 겁이 되게 많고 경계를 좀 많이 했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좀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이 보호센터에서는 되게 제일 오래됐고요. 17년도에 들어와서 4월 2일 날 들어왔거든요. 공지천 산책로 쪽에서 그때 들어온 친구인데요. 성별은 순놈이고 나이는 한 4-5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겁은 많지만 이제 좀 친해지면은 괜찮은 친구라서 되게. 상황을 봐서 씻길 수 있는 강아지들은 먼저 씻기고 이제 수의사님이 결정을 하세요. 피부병이 너무 심하거나 또 지금 당장은 또 샤워가 안 되는 아이들은 분류를 한 다음에 가능한 아이들만. 추워. 다리, 슬개골, 이제 탈골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끼리 싸워서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대중은 없는데 보통 5-6마리? 또 다른 실장님도 하시고 하니까 좋은 주인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계속 남아있는 아이들이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진짜 뭐 본인들이 샵에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뻐서 분양을 한다기보다는 끝까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분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강아지가 처음 이제 구조가 되게 돼서 들어오면 이제 입소실이라는 데를 거치게 돼요. 가장 간단한 검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염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홍역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전사상까지 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개체라고 하면 사실상은 입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개체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그 제가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동선을 짠 겁니다. 미용실로 가. 지금 어디서 온 강아지입니까 지금? 예, 지금 전화 받고. 어디서 왔어요? 아, 칠전동에서 왔어요. 칠전동? 네. 괜찮네. 어떻게 구조됐는데요? 네, 지금 신고를 받고 갔다 왔거든요.
형, 너 나이가 많구나. 아이고야. 그거 내려주실래? 네. 예, 한 10살 넘었겠는데요? 남자애고 중성화 수술 됐어요. 버렸다기보다는 주인이 지금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건 공공을 해가지고요.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봐야지. 이 기계는 그 강아지 몸 안에 들어있는 내장 축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라는 겁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칩을 읽은 다음에 이 정보를, 이 정보를 가지고 행정망을 통하여 주인을 찾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칩이 안 들어있네요. 네, 됐어요. 이제 다시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이 아이는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재가 되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주인이를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 이쪽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입양을 하실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양이 된 후에는 저희가 애들을 위해서 입양비 자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 마리당 1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겁이 되게 많고 곰돌이가 한 마리씩 숨어 있답니다.